얼굴이 짜릿하다. 야. 보자마자 약간. 눈 진짜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저분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눈 엄청 시원하시는데요? 눈은 제 취향 저격했어요. 그냥 입술도 이뻐요. 귀여우시다. 하이틴 드라마 여자 주인공 같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여자 배우 중 저기 스위파 하두주라는 분이신데요. 이분 2000년생인데 되게 요즘에 인기 있으신 여배우세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짜릿하다. 보자마자 약간. 아, 눈이 개안했습니다. 눈 진짜 크신 것 같아요. 이분도 이목구비가 자기주장 엄청. 와, 그런데 눈썹이 어떻게 저렇게 진할 수가 있지? 난 눈썹이 없는데. 저도요. 저도 없어요. 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빡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와. 저는 저분 눈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눈 엄청 시원하시는데요? 눈매가 진짜 길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눈 깊은 것 좀. 와. 웃는 게 너무 예쁘시다. 생얼이신 것 같아요. 네? 아, 뭐가 날라지셨죠? 둘 다 예쁜데? 그러니까 둘 다 예뻐가지고. 진짜 예쁘다. 진짜 이렇게 연한 화장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생얼이 예쁜 만큼 연한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들 이분이 무슨 메이크업을 한들 다 잘 어울리겠죠. 그쵸? 딱 그러네요. 이렇게 진하게 해도 예쁘고. 네. 와, 근데 핑크 진짜 잘 받으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린 장미 색깔 진짜 잘 어울리시네. 아니, 진짜 예쁘다. 저러면 화장할만 나지. 응, 화장할만 나고 그냥 나갈 맛도 나. 계속 선크림만 발라도 재밌고. 맞아, 맞아, 맞아. 와. 눈이 진짜 예쁘다. 이 렌즈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요? 완전 제 취향 저격했어요. 그냥 입술도 예뻐요, 저분. 아니, 정말 이 렌즈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리셔요. 약간 딱 저런 푸른 렌즈에 아이라인 딱 올려서 그리면 진짜 예쁜데. 와, 머리 긴 것도 예뻐. 머리가 예술인데. 근데 이분 진짜 약간 좀 서양적으로 생기신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약간. 근데 진짜 얼굴 이 배치랑 이 비율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짜릿해요. 너무 딱딱 맞아서 쾌감이 뭉쳐요. 약간 성형외과 또 의사들이 이런 거 보면서 황금 비율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진짜. 그런 얼굴. 아? 네? 네? 그래, 얼굴을 예쁘게 쓰셔야죠. 아니, 저기요. 아니 왜 저...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그래, 오케이, 이건 인정. 그래. 무슨 짓을 하시려고. 어? 와, 막 찍어도. 와, 진짜 이거. 이건 진짜 저분이라 가능했다. 그래, 본인의 미모를 활용을 하셔야지. 와. 근데 이런 예쁘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찍는 것보다 남이 찍어주는 게 더 이뻐요. 진짜 꼭 그렇더라고요. 아니 꼭 진짜 얼굴이 너무 예쁘시고 잘생기신 분들은 꼭 셀카 진짜 못 찍으시더라고요. 남이 찍어주는 거. 남이 찍어줘야 진짜 예쁘게 나오고. 바로 그 예시가 나와버렸죠. 남이 찍어줘. 교복 입었네? 교복 입으니까 또 학생같아. 귀여우시다. 하이틴 드라마 여자 주인공 같다. 진짜 하이틴. 더 보고 싶은데 뭔가 끊겼어. 누구인가? 남자친구? 남자친구인가? 이분 상대. 아, 네? 아 상대 배우분. 아. 상대 배우신데 두 분이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찍어. 사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약간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꿀이 떨어지는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 그래서 순간 남동생인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남동생이랑 오빠는 이런 걸 받아주지 않죠, 절대. 아, 그쵸. 그냥, 그쵸. 툭 찍으려면, 꺼져. 맞아, 맞아. 나 나오게 하지 마. 맞아요. 이렇게 하죠. 눈길도 안 주겠죠. 맞죠, 맞죠. 이분 핫가이. 잘생기셨네? 둘이 얼굴 하면 되게 괜찮은데. 둘 다 진해가지고 이목구비가.
잘 어울린다. 같이 그거 찍는 배우분들이신가? 그런가 봐요. 이쪽 왼쪽에 계신 분 아주 그냥 장난 아닌 힙걸. 힙하다.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영상마다 다 언급한 것 같은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모든 영상마다 얼굴이 짜릿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이쁘시고.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이 2000년생이시고요. 제가 다들 어리죠. 여기서는 준비도 못했는데 원래는 음악도 적인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분이 노래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좀 춤을 추실 때 뭔가 그루브 있게 리듬을 타면서 추셨구나. 음악을 또 하시니까. 음악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좀 이제 한 몇 년? 하나씩 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곡 앨범 자체 낸 게 싱글로 하나씩 인기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 유럽 쪽에서는 완전 탤런트다 완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